조금 쉬어가도 괜찮은데 너무 서두르신다 그러시거든. 보고 일단은 이 초반에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돼. 양력 6월, 7월부터 추진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 안에 서두르면은 내가 좀 손해볼 일 생기고 조금 짜증날 일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추진을 하셔라. 선생님, 이번에는 신춘력 우리 원숭이띠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 네. 원숭이띠분들도 좋은 띠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원숭이띠 일단 전체적으로 뽑아주신 이유, 원숭이띠. 보면은 되게 야무지고 재주가 많으시더라고. 근데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또 뭔가 일이 생기면은 그 책임감도 있어가지고 좀 끝까지 또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품도 있고 참 그래서 참 재주가 많다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작년에 이분들이 사기 당하고 뒤통수 당하고 금전보다도 사람으로 인해서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 원숭이 띠분들이 특히 남자분들 중에 이게 좀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있어. 원숭이 띠분들이. 또 혼자 고독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 그런 것만 좀 조심은 하시면 될것 같고. 예. 그럼 나이대별로 한번 좀 우리 좋은 띠로 뽑아주니까 어떤 분이 좋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이제 30살, 30살 된 우리 원숭이 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우리 30살 원숭이 띠는 연애가 좋네. 비운 뒤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격으로 더 돈독해지고 부부간에도 더 돈독해지고 미혼이고 혼자 싱글이신 분들은 또 인연도 들어와가지고 룰루랄라 응? 콧바람 쐬면서 노래 부르면서 다닐 일 있다 그러시거든. 너무 좋다. 그 인간을 그 이성으로서 참 좋다. 이성으로서. 예, 그럼 그 이성으로. 상대가 결혼까지 갈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상대가 나타난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 좋은 상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2살 되는 우리 원숭이띠 분들 운세가 어떨지. 너무 잘났어. 잘난 분들이 많아. 외모로도 그렇고, 이게 여자, 남자 떠나서 외모도 괜찮은 분들이 많고, 좀 내가 재주도 많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에 위치한 분들이 많다 보니, 내가 좀 내께 좀 넘어간 게 많았어. 작년에. 내가 조금 의시되다가 내 발등 좀 찍은 게 손해본 게 있었다. 그리고 좋은 사람도 좀 많이 놓쳤어. 근데 올해는 또 인연이 들어와. 이성으로서 답답하지는 않으시겠어. 좀 즐겁게는 지낼 수는 있어. 그 대신에 나 잘난 척은 좀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 40이세요, 원숭이. 선생님, 그럼 이게 원숭이띠 42세 이분들이 응? 연애도 많이 하고 이런 재미가 좀 쏠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들어오죠. 아, 40. 가정이 그분들한테도. 있는 분들도 들어오지. 아. 그다음에 이제 54세. 우리 54세 원숭이 분들은 이 금전이나 하는 일은 괜찮은데 이 사부수가 들어오시네. 다치는 수전이시거든.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겠지. 운전 조심하시고 어디 이제 다니시는 거는 항상 좀 각별히 조심은 하셔야 돼. 예. 66 원숭이띠, 66세 원숭이띠입니다. 우리 66세 원숭이띠 분들 특히나 남성분들이 뭘 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 중인 분들이 많으셔. 조금 쉬어가도 괜찮은데 너무 서두르신다 그러시거든. 보고 일단은 이 초반에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돼. 근데 여름부터는 좀 괜찮으시거든. 한 6월, 양력 6월, 7월부터 추진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 안에 서두르면은 내가 좀 손해볼 일 생기고 조금 짜증날 일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초반에만 조금 조심하시고 천천히 잘 알아보고 추진을 하셔라. 그렇게 나오십니다. 원숭이 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숭이띠 분들도 작년에 보면은 죽어라 죽어라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죽네 사네 뭐 일을 벌이네 마네 참 인간 고통수 시달리다 보니 좌절도 많이 하고 힘들으셨는데 외롭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진짜 너무 좋아요. 운세 자체가 너무 좋고 대박이고 진짜 특히나 연애운 쪽으로 너무 좋고 사람이 들어오는 귀인으로서 내가 웃을 일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